먹는데 막 떽떽거리고 있어. 아기 떽떽이. 밥 먹는 와중에도 써나온 것 봐. 아, 안녕하세요. 알약농장입니다. 이제 애들이 개구리가 되어서 선별 과정이 있어요. 이제 여기가 합격점인 애들. 이제 브라질 팽매뿐만 아니라 수입 개체들 갖다 보면은 막 그런 경우 많아요. 장애 개체들이 너무 많이 껴서 와요. 한데 이제 보통 샵벨지 같은 경우에는 장애 개체도 그냥 같이 껴서 보내는데 알량장 같은 경우에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고요. 물론 어쩔 수가 없어요. 샵벨 입장에서도 얘들 도매가가 수입가가 엄청 비싼데 수입가를 그 비싼 수입가를 내고 왔는데 장애 개체다. 그럼 손해가 막심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샵은 부정교합이나 장애 개체들을 그대로 보내버려요. 알량장 같은 경우는 뭐 손해를 무릅쓰고서라도 수입 개체들도 장애 개체나 부정교합 개체들을 다 골라내서 분양하지 않던가 아니면 많이 저렴하게 반값 정도에 분양하던가 하고 있고요. 당연히 알량장 브리딩 개체는 더더욱 세밀하게 확실하게 장애가 없는 깨끗한 개체들만을 분양하겠죠. 자, 해서 일단 대충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브라질 팽매는 이제 발색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해서 이렇게 완전 그린, 그 다음에 그린하고 브라운 계열이 반반, 그 다음에 브라운에 가까운 개체를 이렇게 있는데 뭐 예외로 다크폼 같은 애들도 있는데 그런 애들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애들이라 아마 제가 키우게 될 것 같고 분양한다면 더 비싸게 분양할 것 같아요. 잘 안 나와서. 일단 대충 조금 설명을 더 드리자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추천을 해달라 그러세요. 브라질 팽매를 입양하실 때요. 이제 딱 얘기를 한번 드리자면은 이제 그린폼 같은 경우에는 수입가가 더 비싸요. 일반적인 브라질 팽매보다 더 비쌉니다. 알량장에선 같은 분양가로 분양을 하고 있고요. 그럼 당연히 다 그린폼만 데려가시지 않겠냐라고 하겠지만 저는 솔직히 그래요. 브라질 팽매의 진짜 매력을 느끼려면은 반반 발색 혹은 브라운에 가까운 발색을 데려가시라고. 이제 이 다채로움, 대충 보면 그냥 갈색이고 말아요. 하지만 이 다채로운 발색과 그라데이션은 브라운이 들어간 개체들한테서 밖에 못 봅니다. 얼마나 이뻐요. 이게 그 또 브라질의 다른 매력으로 하자면 야성미잖아요. 그린보다는 이런 브라운 컬러가 야성미가 더 잘 느껴지는 것 같고요. 당연히 그린폼이라고 해서 막 일반적인 차코팽맨 그린 이런 색깔은 아닙니다. 진짜 쨍한 그린이거든요. 보세요. 페인트 발라놓은 것 같이 진짜 쨍한 그린이잖아요. 그래서 얘들도 당연히 메리트가 있고 당연히 멋있지만 한 마리만 키우실 거면은 저는 이렇게 반반 발색 혹은 브라운 계열을 권장드리고요. 두 마리를 키우시겠다. 두 마리 데려가시면 당연히 한 마리씩 데려가시는 걸 권장드리죠. 일단은 아셔야 될 거는 수입가는 그린이 더 비싸다 정도. 근데 제 개인적인 제 취향으로는 반반이나 브라운이 더 이쁘다 정도입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선별을 어떻게 하냐면은 꼬리가 들어간 애부터 찾아요. 이 정도면 꼬리가 거의 들어갔죠? 아이고. 그럼 입을 먼저 봅니다. 부정겹이 있는지 없는지. 얘는 부정겹이 없죠? 이제 발가락 부절을 쳤습니다. 다리가 잘려는 발가락이 올챙이 때 갈가 먹혀서 잘린 경우가 있어요. 얘는 발가락이 다 멀쩡하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딱 놉니다. 했을 때 똑바로 움직이고 다리를 절거나지 않고 그 다음에 체형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얘 같은 경우에는 다시 빼야겠네요. 지금 얘는 체형이 무너졌잖아요. 그쵸? 그리고 눈도 살짝 사시가 있고 이런 애들을 이제 B급 개체로 뺍니다. 지금 첫 시즌 1호 B급 개체네요. 아무리 건강하게 아무리 야무지게 축양을 해도 B급 개체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양서류가 사람처럼 새끼 그러니까 자손을 한 마리만 낳는다던가 그런 식이면 이런 경우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애들은 몇백 마리를 낳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모든 개체가 건강하게 알을 낳질 않아요. 모든 개체가 건강해질 수 있는 알을 낳질 않아요. 애들에 대한 투자가 약하기 때문에 야생에서는 이렇게 알을 몇백 개씩 낳으면 그 중에 10%도 개구리가 못대요. 뭐 성체까지 하면 더 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인공사육하니까 최대한 살리고 해서 이렇게 건강하게 키워내지만 그래도 저렇게 약한 개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문제 있는 개체가. 그런 애들은 당연히 스님께 가서는 안 되겠죠. 만약에 데려갔을 때도 정상적인 가격에 가시면은 간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애들은 일반적인 팽매의 절반 정도 가격에 분양하거나 아니면 그냥 제가 키웁니다. 뭐 그렇고요. 얘들 이제 빼야 될 애들이 꽤 많고
아직 꼬리가 많이 남아있는 애들은 또 따로 있어요. 해서 지금 총 150마리 정도가 나왔다고 말씀드렸고요. 얘들은 영상 올라간 다음날부터 분양을 시작할 거예요. 9월 19일 월요일부터 분양을 시작할 거고요. 얘들은 한 마리에 10만원씩 분양할 거고 3마리 단위로 좀 더 할인을 진행해볼까요? 3마리에 27만원까지 해서 국내 최저가보다도 많이 싼 그 분양가니까 팩맨의 왕, 팩맨의 두목, 팩맨의 우두머리라 할 수 있는 브라질 팩맨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제 먹이 부침하기 앞서서 이제 당연히 버기 팽앰프를 먼저 만들어야겠죠. 일단 당연히 베이스는 JIF 팽앰프고요. 그다음에 멀티비타민하고 또 어린 개체들은 곤충 함량이 제법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곤충 가루를 섞어줄 건데 이렇게 로거스트 파우더, 메뚜기 파우더하고 깃드러미 파우더 중에는 여러분의 선택이죠. 둘 다 사실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칼슘제는 안 넣을 겁니다. 이제 팽앰프 자체에 칼슘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하다 보니까 굳이 칼슘제를 섞어주실 필요는 없고요. 굳이 섞어주셔야겠다면은 조금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또 멀티비타민에도 칼슘 함량이 있어요. 하다 보니까 멀티비타민만으로도 좀 충분하다 생각해서 칼슘은 잘 안 넣고 멀티비타민을 넣습니다. 한번 바로 만들어 볼게요. 자, 이거 곤충가루를 섞을 때는 어린 개체를 먹을 때는 꽤 많이 주셔도 되는데 너무 많이 주진 마세요. 그냥 이 정도? 그냥 표면, 위에 표면이 덮일 정도만 뿌려주셔도 충분하고요. 아우, 귀뚜라미 소리 너무 시끄럽다. 그리고 멀티비타민은 그냥 소금간 하듯이 아주 조금만. 원래 보통 도마뱀 먹일 때는 10분의 1 정도를 권장드리는데요. 저는 얘들한테 먹일 때 15분의 1에서 20분의 1 정도를 권장드립니다. 자, 팽앰프를 만들 때 물은 너무 많이 넣어주실 필요가 없어요. 해서 딱 해서 그냥 손에 안 묻어나올 정도의 반죽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안손으로 반죽하기 힘드니까 반죽하고 다시 카메라에 찍어볼게요. 자, 이 정도 반죽이 완성된 반죽입니다. 만졌을 때 이렇게 손에 묻어나오지 않아야 돼요. 이게 너무 묽게 주시면은 먹이기도 불편할 뿐더러 너무 끈적끈적해지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애들의 설사를 유발해요. 이렇게 만들어서 딱 경단처럼 비서질 정도로 하면은 손에 묻어나오지도 않잖아요. 여기 묻은 거는 아까 처음에 물 많을 때 반죽해서 그런 거고 지금 이 부분은 아무리 만져도 손에 안 묻어나오잖아요. 이 정도로 반죽해 주셔야 애들이 설사도 안 하고 먹이기도 편하실 겁니다. 바로 이제 먹이 부침 들어가 볼게요. 먹이 부침 시작할 건데 제가 먹이 부침 할 때 몇 가지 알려드린 점이 있죠? 일단은 개체들 준비를 해볼게요. 얘들이 은근히 덩치가 있어요. 이제 막 개구리가 됐는데도. 자, 일단은 팽앰프를 부침할 때는 이렇게 물기가 없는데 물기가 적은 데에서 먹이 부침하는 게 유리하고요. 잠시 한번 맞게 해주고 이렇게 이빨 비비면은 잘 먹죠. 지금 얘들 첫 피딩이에요. 아, 근데 첫 피딩부터 먹성이 되게 좋은 거. 이거 먹이 부침이 따로 필요 없겠는데. 근데 브라질 팽맨들이 원래 먹성이 좋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로 잘 먹어주니까 마음이 좋네요. 첫 피딩부터 되게 잘 먹어주네. 그래서 이렇게 입가의 정면보다는 입의 그 측면에 입술 사이를 막 비벼주시면은 이렇게 먹이 반응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먹이 부침을 해가지고 바로 먹은 애들은 또 따로 빼놓고 바로 분양을 시작하고요. 자, 이렇게 열심히 먹여서 먹은 애들은 한 1-2회, 2-3회 정도 먹이 더 먹여서 잘 먹어질 때쯤에 피딩을 합니다. 일단 지금은 한 번에 바로 받아 먹은 애들만 빼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바로 분양을 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얘도 바로 받아 먹을 수 있네요. 이 정도면 바로 받아 먹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원래 꼬리가 들어가고 시간이 제법 지난 후에 먹이 부침을 해주는 게 좋아요. 최소 3일, 길게는 일주일 후에. 왜냐면 애들이 개구리가 되고 영양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올챙이 때 부축해둔 영양분들이 굳이 빠르게 먹이 활동을 안 해도 돼요, 애들은.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먹성이 바로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확실하게 먹이 반응을 보려면은 3일에서 일주일 사이 후에 해주는 게 좋고 애들은 꼬리가 들어간 지 바로 다음날에 해주는 거다 보니까 먹이 반응이 바로바로 다 나오진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뭐 대부분 바로바로 먹어주는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그렇고요.
자, 애들은 뭐 바로 분양이 시작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마리 10만원, 그 다음에 세 마리 27만원에 분양할 예정이고요. 원하는 발색톤은 제가 다 골라드리나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애들은 모든 키티가 다 색깔 패턴이 달라요. 똑같이 생긴 패턴이 없어요. 하다 보니까 방문하셔서 직접 골라가시는 걸 가장 권장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알량 농장이었고요. 원래 이번 주에 3천만원짜리 주머니 보여드리기로 했는데, 그 한 줄 더 미룰까? 한 줄만 더 미루던가 아니면 끝에 살짝 더 정리해야겠네요. 저번 주에 예고했었던 3천만원짜리 도마뱀입니다. 정확하게는 전 얘를 2,500만원 주고 데려왔어요. 크레스트는 있고 아젠텍 수컷이고요. 핀이 조금은 있는데 완전 풀핀급이나 이런 정도는 아니에요. 파이어업은 아직 잘 된 상태고요. 그렇게 비싸죠. 일단은 다음 주 영상으로 미뤄줄 것 같아서 파이어업이나 이렇게 열심히 준비 다 했고요. 얘하고 얘 짝이 맞는 남편들 몇 마리 보면서